다시 한번 한번 보시면 펜에서 다시 한번 쭉 네 2 and 3 and 4 오케이 서로 맞춰주는 모습 확실하게 뭐랄까요 픽처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 라인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알레만 했을 땐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절 보고서 오는 것이 밖에 충분히 놀다가 그 다음에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몸 자체가 우리가 스위 체인지라고 하죠 라인의 끝까지 이 팔에 대한 근을 쭉쭉쭉쭉 올려보세요 그럼 바디가 스웨이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성분들은 고관절 다리에서는 짚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 이 라인 자체 보면 어때요? 더더더더 쏟아져서 이런 스웨이가 되는 체인지 되는 헤드까지 롤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 잘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절이 잘못돼요 세는 모습 보이죠? 이거 하나만 합니다 바디를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? 다다다다다다 손끝이 손목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 살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체중을 바꾸면서 어때요? 몸 자체를 명치하고 잡으세요? 움츠리는 거 보이죠? 그래야 몸 자체가 내가 접혀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 허벅다리를 한 번 더 밀면서 어디로 가야 저쪽 사선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바디가 당겨주면 그대로 빅피트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잡으세요 제 다리 한 번 잡으시면 흑! 멈추는 느낌입니다 멈추는 것 같지만 계속 몸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죠. 그 상태에서 마지막 발 포인트 정확하게 보이죠? 알레만 할 때 좀 잡으세요. 몸 소화 다시 깨. 내 등짝 근육 잡으세요.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어때요? 여기 있어 보이죠? 이게 뭐야? 근데 지금 여기서 차고서 그대로 온다. 돌고 난 상태에서 다 충분히 숨 쉬고, 그 다음에 파트너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또 오고 나서 잡으세요. 다음 거 돌 생각하면 안 돼요. 계속해서 압축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세요. 알겠죠? 그럼 그 동생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. 굉장히 꽃이라는 동작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. 시작. 2&3&4 만나고 또 바깥쪽에서 있다가 우측으로 오고 그 다음에 회전을 돌면서 좌측으로 오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돈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우측으로 오는 모습을 알겠죠? 예. 쓰리아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저희 방향이 굉장히 많이 큰 동작인데 그게 호흡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모습들. 펜에서 원, 펜, 앤, 투, 쓰리에 내뱉으면서 갑니다. 또 호흡 같죠? 앤, 투, 쓰리에 포. 우와, 거기까지 뚝뚝 안 끊어지죠? 포. 와 이렇게 하면 오 에 후 쓰리 에 후 아 투 에 쓰리 에 후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트너는 이게 호흡이 같이 통해야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호흡이 파트너랑 같이 이루어지는지 호 에 후 쓰리 에 아 투 에 졸졸졸졸
배를 눌러내리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. 춤은 상대성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이기 때문에 잘 추는 사람이 이런 호흡을 계속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. 왜?